안녕하세요, 화이트몽키입니다. 오늘은 테니닝 연습 방법 토스 편을 여러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토스는 테니닝 분들 뿐만 아니라 중상급자 분들도 되게 정확하게 던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니닝 분들이 이제 기대에 차서 처음에 밖에 나가서 시합을 하려 하는데 토스가 안 올라가요. 자,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아이고, 미안. 네. 죄송합니다. 요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요렇게 놓쳐 연습을 실컷 했는데,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토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을 잡는 법은, 솔직히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잘 올리면 아무 때나 잡고 던져도 되죠. 손등으로 던져도 되고 마음대로 던져도 되지만, 기본은, 자,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공을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살포시 올려놓아 주세요. 네,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때 잡을 때는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로 잡으시면 던질 때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려요, 공에. 그렇다고 손가락 끝으로만 잡으셔도 이게 면적이 작아가지고 정확히 올리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저희 손가락을 보시면 손가락 한 두 마디 반 정도를 이용해서, 자, 밑에서 살포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섰을 때, 자, 시계를 그릴 겁니다, 바닥에. 자, 정면이 12시, 오른쪽이 1시, 2시, 3시라고 가상의 시계를 그려놓고 손 위치는 1시 방향을 향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공을 놔주시는 거예요. 오케이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을 던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놓는다는 개념, 놔준다는 개념과, 그리고 이 릴리스 포인트, 공을 놔주는 높이,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보통 토스를 그냥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획 던지고 치우시죠. 그냥 획 던지고 치우시는 게 아니고, 저희가 아까 밑에서 받쳤던 공을, 자, 위로 올라오면서 살짝 놔준다는 느낌으로, 요런 느낌으로 놔주시면 되는데, 이때 손 끝의 모양은, 저희가 전완근 스트레칭 할 때 이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꺾죠. 네. 자, 가만히 있다가 손을 꺾습니다. 요 느낌을 그대로 위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. 자, 손을 펴 있다가 올라오면서 살짝 꺾어준다, 살짝 뒤로 놔준다, 살짝 뒤로 꺾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. 이러면 던지는 개념이 아니고 놔준다는 개념으로 토스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자, 이제 릴리스 포인트인데, 이 공을 놔주는 높이는, 자, 너무 어깨보다 밑쪽에서 놔주셔도 안 되고요. 그러면 공이 올라갈 높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확해지겠죠. 그렇다고 이 눈높이보다 높은 지점에서 놔준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토스가 올라갈 힘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 릴리스 포인트는 내 어깨와 내 눈높이 사이에서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를 종합해보면, 자, 공은 밑에서 받쳐주듯이 손가락 두 마디, 세 마디 정도로 가볍게 잡아주시고요. 자, 손의 위치는 시계 방향을 봤을 때 12시, 1시 쪽으로 위치해 주시고요. 자, 세 번째, 올라오면서 놔준다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됩니다.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신다면 훨씬 더 토스 올리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 토스가 연습하기 좋은 게, 테니스에서 몇 가지 안 되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스 연습이거든요. 이 토스 연습 방법은, 자, 이렇게 저희가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 라켓을 왼쪽 발끝에 이어서 놔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놔주시고요. 자, 토스 자세를 잡고, 저희의 목표는 이 스트링입니다. 자,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자,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자, 그대로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아, 스트링 위에 왜 안 맞냐. 자, 그대로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자, 그대로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자, 그대로 던져서 이 스트링 위에, 요걸 목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근데
내가 이렇게 던지는데 이 토스는 치기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이 라켓의 스트링 위치를 내가 치기 좋은 높이로 좋은 위치로 살짝씩 옮겨주셔도 됩니다. 네, 토스는 정해진 게 없고 사람마다 팔 길이도 다르고 네, 뭐 슬라이스 서브나 스핀 서브나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네,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라켓을 어디 있는지 놓고 정확히 던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연습하시면 훨씬 토스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